안녕하세요. 이번 주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벨리니 가곡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벨리니의 곡 두 곡을 연속해서 공부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는 말링코니아 님파 젠틸레를 공부할 거예요. 벨리니는 누가 뭐래도 이태리의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던 로시니의 벨칸토 시대를 로시니를 잇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곡가인데요. 로시니와 마찬가지로 이태리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작곡가고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1800년도에 태어나서 35년인가 죽었으니까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지는 못했는데 그 사람의 가곡은 그리고 그 사람의 오페라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종교곡도 몇 개 있어요. 그 곡들은 참 멜로디가 참 아름다워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태리 음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멜로디가 아름답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볼 이 곡은 연가곡은 아닌데 묶음집 중에 한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곡도 또 다른 묶음집인데 오늘은 세이 아리에떼라는 여섯 개의 곡 묶음이 있습니다. 그 여섯 곡의 묶음이 뭐냐면 말링코니아 님파 젠틸레, 그 다음에 반네오 로사오 포르투나다, 그 다음에 벨라 니체 게다모레, 알멘 세논포시오, 베르비에타 멜리돌미오, 마렌디 포르콘텐토. 다 공부해본 노래죠. 여러분들 이 여섯 곡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얘기를 언급할 세 곡 정도는 기본으로 공부해 두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공부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멜로디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아주 이태리 음악의 기본이 되는 곡들이니까 미리 공부를 해 두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를 노래하는 방식 말고 가사의 운율에 맞춰서 한번 읽어볼게요. 말링코니아 님파 젠틸레 La vita mia consacro a te I tuoi piaceri chi tiene a vile Ai piaceri veri nato non è Fonti e colline chiesi agli dei Mudiro al fine pago io vivrò Né mai quel fonte co desir miei Né mai quel monte 트라파세로. 좋습니다. 가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줄짜리 두 연이니까 그렇게 뭐 긴 가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조심하실 거는 이제 반복으로 나오는 형태들, 그 다음에 끝을 어떻게 운율을 맞췄는지 그런 거 좀 몇 가지 기억하시고 몇 가지만 중요한 거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첫 줄입니다. Malinconia ninfa gentile la vita mia consacro a te.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malinconia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 하나 나오죠? L이 하나예요. L이 하나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L을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건데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를 조금 약하게 하면은 R 발음처럼 될 거고 아니면 조금 강하게 하면은 L이 두 개처럼 돼요. 그래서 말링코니아 아니면 말링코니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그러지 마시고 L 앞에 모음을 조금 길게 한번 해볼게요. 말링코니아. 이걸 읽으실 때 좀 천천히 끊어서 읽는 법을 조금 연습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좋은 자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링코니아. 그래서 L 겹자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NC 발음은 이응 발음으로 합니다. 우리의 이응 발음이에요. 응 발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링코니아 하지 마시고 말링코니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니아는 역시 N이 하나죠. 여기는 지금 자음들이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음 하나들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어의 강세는 E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읽냐면 말링코니아 이렇게 강세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님파예요. 님파. 우리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NF, NV 이런 발음들은 님파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아랫입술을 윗니빨에 갖다 대는 님파 하셔야 합니다. 순치비음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순치비음이고 이태리 말로는 나살레 라뾰덴탈레라고 합니다. 순치비음이에요. 별건 아니고 입술 소리 나는 콧소리 나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님파, 님파. 네,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젠틸레. 이거 역시 L 하나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젠틸레 하지 마시고 젠틸레, 젠틸레. L에 살짝 강세를 주시는데 그 L 앞에 이 발음을 조금만 길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젠틸레. 좋습니다. 비다입니다. T는 하나만 하셔야 합니다. 비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뜻이 돼요. 라비다 미아 모두 여성 단수로 성을 일치시켰습니다. 라 비다 미아 이건 모두 세 정관사, 명사, 소유 형용사 이건 모두 다 여성 단수로 성수를 일치시켰습니다. 요거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아는 어디에 강세가 있다고요? 이에 있습니다. 또 강조드립니다. 미요, 미야, 미에이. 요것만 예외고, 미에이, 그 다음에 미에. 요렇게 네 개는 항상 기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건 뭐, 2인칭에 해당하는 뚜오, 뚜와, 뚜오이, 뚜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운데에 있는 모음에 강세가 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비타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숙제. 페메로 부탁합니다. 네, 그 다음은 콘사크로입니다. 콘사크로 중에 C, R, P, R, T, R, 크로에 나오죠? 이 발음들은 콘사크로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콘사크로 이렇게 붙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경음보다는 C, R, P, R은 격음으로 해야 R 발음이 자연스럽게 구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경우에는 그 단어 마지막이라 그렇게 많이 크로 이렇게는 굴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부드럽게 단어를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의 부드러운 발음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단어의 강세의 위치는 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콘사크로 이렇게 길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사크로 콘사크로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건 너무 과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아떼 절대 T 발음을 두 개처럼 하지 마세요. 아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사 더하기 전치사와 강세 있는 인칭 대명사 형태로서 강세 없는 인칭 대명사 플러스 동사 형태로 바꿨을 수는 있지만 문장의 중요한 자리가 변하게 됩니다. 뭐 이건 문법적인 얘기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도 몰랐었어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강세가 어디 있느냐에 따른 거예요. 아 때는 띠 하고 같은데 여기 위치에 따라서 인칭 대명사의 강세가 가는지 아니면 동사의 강세가 가는지 자기가 주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말을 강조할 때 이렇게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그 밑에 도표는 읽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전치사 관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치사 아, 곤, 다, 디, 인, 수. 그 다음에 남성, 여성, 그 정관사에 따른, 그 다음에 복수, 정관사에 따른 전치사 관사를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는 참조를 해두시고,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생뚱맞게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I tuoi piaceri chi tiene a vile? Hai piaceri veri nato non è. 자, tuoi 또 나왔습니다. tuo, tua, tuoi, tue. 자, 모두 다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강세가 가지만 그 복수 형태만 두어이 끝에서 두 번째 있는 모음에 강세가 왔습니다. 사실 그
미어, 뚜어도 마찬가지로 끝에서 두 번째 있는 모음이긴 하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긴 하겠네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뚜어의 강세는 오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삐아체리의 이안은 짧게 발음하셔야 합니다. 반모음 그리고 모음 형태입니다. 삐아 같이 한꺼번에 삐아처럼 붙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강하게 삐아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강세는 에 있습니다. 삐아체리. 그 다음에 알은 굴리지 않습니다. 모음 사이에 있는 알 발음 굴리지 않습니다. 삐아체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DNA. 영어에서도 우리 중요한 동사들이 몇 개가 있죠. 그 동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떼내레라는 동사인데요.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많이 쓰일 수 있는 동사예요. 기본적인 뜻은 to take, 뭐 잡다, 유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강세는 DNA에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빌레. 발음 하나 조심하세요. 빌레 하지 마세요. 빌레. 빌레라고 L 두개 하면은 그 빌라라는 그 도시, 뭐 동네, 그 다음에 건물 그런 것들의 복수형이 돼요. 여성형이라 그게 복수형이 되면 빌레가 돼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I. AI 인공지능 아닙니다. 이거 전치사 관사예요. 전치사 아와 복수정 관사 2가 합쳐진 전치사 관사입니다. 자, 발음만 조심해 주세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삐아체르. 그 다음에 베리에 발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토의 T는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절대로 나또 하지 마세요. 나또는 먹는 거죠. 예. 청국장 좋아하세요? 예. 자, 넘어갑니다. 폰티에 걸리네. 기에지알리데이 무디로 알피네 빠고요 비브로. 폰티에 F 발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폰티 이러지 마세요. 폰티는 폰테라는 다리라는 뜻의 그 사람들 건너다니는 다리 있죠. 그걸 다 폰테라고 그러는데 강에 있는 다리 그런 것들 F하고 P하고의 차이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폰티 하면은 그거는 다리들이라는 복수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별로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그 연휴 사이에 징검다리 연휴 있죠? 그건 이태리에서는 폰테라고 불러요. 그것도 징검다리 뭐 우리도 뭐 징검다리라고 부르네요. 징검다리 연휴 이태리도 똑같이 폰테라고 부릅니다. 자, 넘어갑니다. 꼴리네에 L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꼴리네 하고 L 두 개를 강하게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세는 E에 있습니다. 그래서 꼴리네 그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기에지. 아, 요거는 하나 기억을 좀 해야겠네요. 우리가 저번에 뭐 문법이랑 이런 거뭐 발음 처음에 얘기할 때 C나 G 더하기 모음 아, 오, 우, 그 다음에 모음 에, 이가 나올 때 어떻게 조합이 되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얘기를 몇번 했죠.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C, 그 다음에 G 더하기 아, 오, 우는 까, 고, 구, 가, 고, 구가 되고 그 다음에 CH, GH 더하기 에, 이는 깨, 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 더하기 에, 이는 최, 치가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분만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강세는 A에 있어요. 기에지. 그래서 강세는 A에 있습니다. S의 발음은 Z 발음을 하셔야 돼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S 발음이기 때문에 Z 발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문법적인 형태로는 동사 기에데레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거의 원과거 형태인데 사실 원과거라는 거는 현재 이태리에서는 거의 사용하진 않아요. 우리가 역사적 사실, 현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과거에서 끝나서 지금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머리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조금 뽐내기 위해서 그것이 지난 일이 나와 지금 하등의 관계가 없어라고 일부러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어제 거기 갔었어. 그럴 때 안다레라는 동사의 1인칭 원과거가 안다이예요. 그래서 안다이, 안다이 어디 어디 뭐뭐, 안다이 뭐뭐 하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성격 별로 안 좋더라고요. 대개가. 네, 좋습니다. 하지만 성악곡에서는 이 원과거의 형태가 꽤나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이 원과거 형태가 이태리 말로는 굳이 한번 해볼게요. 파사토 레모토라고 하는데 이 원과거 형태가 일반적인 과거를 과거 형태를 얘기를 할 때 이 원과거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하고는 지금 현재의 우리가 원과거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오히려 회화에서 많이 썼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 그 다음에 음악, 오페라, 가곡의 형태에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과거다 라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원과거 형태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노래에서는 그냥 과거를 얘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에지라는 거는 내가 물어봤어 라는 형태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알리 전치사 관사죠. 전치사 아와 유성자음 복수 단어 정관사 리에 합쳐진 형태입니다. 우리 그 이 노트 바로 전 페이지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데이 그 문학적인 표현이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유일신이고 그 다음에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이 시대의 문학적인 형태로서 데이를 신이라는 뜻인데 이게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데디오의 복수 형태인데 요게 여성형도 있어요. 남성 단어는 디오 그 다음에 여신 그러면 데야 그 다음에 복수형은 데이 그 다음에 여성 복수는 데 요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요. 갑자기 얘 데이는 뭐야 데야 뭐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신에 대한 복수 형태고 문학적인 형태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우리로 그 앞에 그 인칭 대명사까지 해서 무디로죠. 우디레의 3인칭 복수 원과거 우디로노에서 마지막 음절이 생략형입니다.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위브로 강세는 오에 있습니다. 동사 위베레의 1인칭 미래입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알 더하기 오 강세 있는 오가 있으면 그게 거의 1인칭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마이 꿀 폰테 코데질 미에이 네 마이 꿀 몬테 드라파세로 네 예스가 아니고 지금 네 읽어본 겁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이라도 뭐뭐 아 이 네가 여러 번 나오면은 지금 두 번 나왔죠. 네 뭐뭐뭐뭐뭐 네 뭐뭐뭐뭐 나왔죠. 그러면은 부정하는 것을 여러 번 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 나열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으면은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이 마이의 강세는 아에 있고 두 개 다 모음이에요. 하나는 반과 반모음 아니고 두 개 다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음절이에요. 마이입니다. 강세는 아에 있으니까 꼭 지켜주세요. 마이 하지 마세요. 네네 부정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한 겁니다. 특별히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웰 이 웰은 지시 형용사 꿰로에서 온 단어인데 이 꿰로는 희한하게도 혼자 꿰로로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시 형용사라 꼭 다른 명사와 합쳐지게 되는데 그 합쳐지는 것은 이 페이지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명사에 있어서는 꿰이 되고 그 다음에 복수형에서는 꿰이 그 다음에 S 더하기 자음 Z, 뭐 PN, GN, X, PS로 시작하는 명사의 앞에서는 꿰로 요것만 꿰로예요. 그 다음에 그것의 복수는 꿰리라고 됩니다. 그 다음 남성인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는 꿰일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복수 명사에서는 꿰일리 그 다음 여성 명사인데 자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는 꿰일라
그 다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는 마찬가지로 꿰. 그 다음 그것의 복수형에서는 여성 복수 앞에서는 꿰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꿰로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서 찾을 때만 꿰로를 찾을 수 있고 그 나머지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뭐 특수한 형태의 생략형인가? 아닙니다. 이거는 뒤에 나오는 명사와 조합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변화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특별한 형태가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꼬 하고 어퍼스트로피 있죠. 꼬이의 줄임말로서 전치사 관사의 전치사 꼰과 복수정관사 이의 전치사 관사 형태예요. 현재는 이렇게 잘 쓰지는 않고 꼰 이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요거를 꼬라고 하고 어퍼스트로피가 있으면은 전치사 관사 형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데질 여기서는 모음이 하나가 생략된 거는 확실하죠. 알바는 못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뭘까요? 정답은 꼬이 데시리 미에이. 항상 중요한 거는 성수를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꼬이가 아까 전치사 관사 형태로서 복수 형태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시레의 복수형. 네, 이거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의 데시레의 복수형이 이래서 데시리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성 복수형으로 성수를 맞췄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꼬데시르 미에이. 그래서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단순지 복수인지 요것만 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뭐그 발음 밑에 제가 묶어 놓긴 했네요. 꼬데시르 미에이에서 직접 복수 형태로 사용된 단어는 미에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 앞에 전치사 관사 더하기 명사 그리고 소유 형용사인 구 형태를 이룹니다. 여러분, 구와 절의 차이점은 아시나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또 외국어 공부해야 되려니 힘드시겠죠? 예. 자, 구는 단어들의 그냥 묶음이에요. 대신 절은 그 안에 주어 동사의 형태가 있으면은 절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역할을 하면은 절. 단어의 묶음의 형태면은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묶음이면은 구가 됩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드라파세로 동사 드라파사레의 1인칭 단순 미래형입니다. 강세는 오에 있습니다. 짧네요. 좋습니다. 가사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사 같이 읽어볼까요? Malinconia ninfa gentile, la vita mia consacro a te, i tuoi piaceri chi tiene a vile, ai piaceri veri nato non è. Fonti e colline chiese agli dei, muriro al fine pago io vivrò. Né mai quel fonte co desir miei, né mai quel monte trapasserò. 이거를 가사만 한번 읽어봤더니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노래 부르는 것처럼 한번 고 박자들을 한번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Malinconia, ninfa gentile, la vita mia consacro a te, i tuoi piaceri, chi tiene a vile, ai piaceri veri, nato non è. Fonti e colline, chiesi agli dei, muriro al fine, pago io vivrò. Né mai quel fonte co desir miei,
네 마이꼴 뭔데 트라파세로 트라하파하세로 네 마이 고데지르 미에이 트라파세로 네 마이 트라파세로 네 마이 트라파세로 노노 마이 네 지금 뭐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좀이 발음을 마이 같은 경우에는 이 발음을 좀 뒤로 붙이는 편이에요. 제가 뭐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음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붙이는 게 가장 이태리어스럽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짧은 음정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거기다 지켜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가능하면 이 발음을 뒤로 붙여주는 것은 그 이중 모음일 때나 그 다음에 단어에서 중요하지 않은 모음에 오는 모음들은 뒤로 붙여주는 게 가장 이태리어스럽습니다. 네, 뭐 좋습니다. 오늘은 가사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노래 부를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해보시고 또 우리는 인터넷으로는 다음 주에 만납시다.